네, 오늘은 제가 포핸드 스텝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름이 없어서 제 학생들이 이거 이름을 좀 붙여줬어요. Reverse Pivot Forehand라고, 그러니까 반대로 앞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뒤로 가는 느낌인데 왼발이 뒤로 가는 느낌이에요. 이 스텝에 대해서 좀 더 언제 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포핸드를 치실 때 거의 대부분 분들이 왼발을 앞으로 짚고 치시고 뭐 크로스나 뭐 그 뉴트럴이나 세미 오픈, 뭐 오픈 스탠스 치실 때 일단 앞에다가 놓고 옆에다가 놓는 거는 되게 익숙하시지만 뒤에다가 놓는 거는 조금 그리고 왼발이 뒤로 빠지는 거는 배우시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몸이 자연스럽게 하시려고 하는데 이거를 배울 수도 있어요. 저는 배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언제 쓰냐면은 상대방 공이 많이 감기거나 아니면 내가 뒤로 물러나서 높은 공을 감아 제낄 때, 그리고 상대방 공이 많이 감길 때는 내가 플랫으로 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아줘야 돼요. 상대방의 거울이라는 느낌이 약간 있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탑스핀을, 헤비 탑스핀을 칠 때 내가 플랫으로 치는 거는 그렇게 쉬운 샷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감아야 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많이 쓰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고 또 이거를 쓸 때는 공이 베이스라인에 떨어지거나 발 밑에 약간 떨어졌을 때 내가 조금 더 시간을 벌어서 떠오르는 볼을 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따닥볼로 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뒤로 가면서 힘있게 감아주려고 칠 때 이 샷을 칩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여기서 왼발이 제가 이거는 그 티저 영상에다가 조금 올렸었는데 왼발을 아무데나 놓고 치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왼발을 자리는 오른발로 잡고 왼발로다가 어디에서든 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치시고 나서 왼발 체중을 앞으로 두는 게 아니라 체중을 뒤로 가면서 이런 느낌을 치셔야 돼요. 자, 이거를 하실 때 이거를 점프를 하면서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점프를 하시면서 하실 때 여기에서 자리를 잡고 오른발에다가 체중을 준 다음에 치시고 왼발을 들고서는 치신 다음에 다리를 오른발이 있던 자리에 왼발을 갖다가 놓으시면은 이 샷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은 이 샷이 가능해요. 이거를 점프를 하는 느낌이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했다가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여기서 앞에서 보여드리자면은 여기에서 뒤에다가 체중을 두고 그 다음에 왼발이 뒤로 빠지면서 약간 더 오른발에 있던 자리에 왼발이 가면 돼요. 이거를 꼭 거기다 놓을 필요는 없지만 처음에 이렇게 하셔야지 이 밸런스가 나오고 이렇게 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하실 때 좀 주의해야 할 점은 여기에서 치실 때 치시고 나서 왼 다리를 짚으면서 엉덩이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상체가 뒤로 가고 엉덩이가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제가 상체가 앞으로 수그러지면 안 된다고 했죠 예전에. 근데 이거마저도 여기에서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엉덩이가 이쪽으로 빠지고 이렇게 어정쩡한 자세로 이렇게 끝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가르치면서 전 이거 하는 거를 되게 많이 봤어요. 선수들도 이거를 그 정확하게 하는 선수들이 있지만 제가 가르쳐 줬을 때 이거를 잘 못하는 선수들은, 그리고 밸런스가 좀 안 좋은 선수들은 이거를 하기를 되게 어려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얘기하자면은
일단 이거를 끝내는 다음에 뒤꿈치가 땅에 닿으면은 이렇게 될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뒤꿈치를 살짝 들고 있어야 되는데 탄력 있게 이렇게 들고 있어야지 이게 제대로 되는데 뒤꿈치가 땅에 닿아서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면은 이렇게 엉덩이가 뒤로 빠지게 돼요. 네, 일단 이거를 치실 때 그런 느낌을 치시고 상체가 일단은 여기서 자리를 잡고 치고 난 다음에는 앞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상체가 고개는 앞으로 돼 있죠. 근데 내몸 상체가 저쪽 왼쪽을 봐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해야지. 이거는 페더러도 많이 치고 나달도 뭐 리버스 포핸드 치면서 이렇게 이 정도로 뒤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상체가 뒤로 가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왼발 들리는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안 좋은 거라고 가르치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런 상황을 어떻게, 그러니까 왜 그렇게 치는지를 아셔야 되고, 그렇게 치면은 어떤 샷이 나오고, 어떻게, 어떤 구질이 나오는지 아시면은 그게 나쁘다는 거를, 나쁘지 않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도 이거를 가르치실 때, 이걸 가르치시지는 않는데, 자기가 선수했을 때 그걸 썼다는 거를 만약에 안 쓰셨다면은, 다양한 샷이 안 나와요. 이런 그 탑스핀이 많이 걸려서 앵글샷도 많이 안 나오고 앵글샷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각이 있는 샷이.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리버스 패벳을 하게 되면은 내 상체가 저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면 자체도 여기에서 이렇게 그냥 정콩으로 맞는 게 아니라 더 바깥쪽을 치면서 칠수 있기 때문에 공도 그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그 포핸드에서 이렇게 그 휘는 그러니까 약간 나달이 치는 바나나 샷이죠. 나달은 이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휘지만 오른손잡이의 경우는 그거를 이렇게 이쪽으로 휘게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발밑에 떨어지는 공 있죠. 발밑에 떨어지는 공은 오른발이 뒤로 가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오른발이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오면서 칠 수도 있지만 이거 자체도 오른발을 뒤로 빼서 시간이 조금 더 오게,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더 벌고 더 감아 제끼면서 칠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공을 감싸게 되죠. 이렇게 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번 써보시고,